저를 생각하기엔 투스타도 있고 정석도 괜찮게 하고 초반에 드랍십이라는 또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그분들이 생각하기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편해요. 저희 팀 테란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테란들이랑 연습했기 때문에 테란전 자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우수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컨트롤에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 저고 유닛이 굉장히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감 가지고 이번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그 16강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네, SB가 이거는 일단 전진 배럭으로 야, 확실히 신상문 선수가 좀 야, 오! 4드로? 야, 이거 초반부터 이게 이렇게 금명하게 엇갈립니까? 아니, 이거는 맞붙인 거죠, 맞붙인 거죠, 이거는. 만약에 전진 배, 그 센터 배럭과 4드로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나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그가 이기는 빌드예요. 네, 5도 아니고 4예요 네. 지금. 그리고 신상문 선수는 센터 배럭은 아니고 센터 배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찰을 해보고 상대 진영 본진을 좀 빠른 타이밍에 발견하게 되면 상대 본진에다가 배럭스를 몰래 숨겨짓겠다. 예, 네, 이런 정도의 의도였던 모양이거든요. 네. 네. 전격적으로 첫 판은 상대 몸 풀리기 전에 끝나버리겠다. 네. 그런 작전이 양 선수 모두. 그나마 신상문 선수가 첫 서치가 빨랐던 만큼 바로 발견했으면 모르겠는데 아, 거기다 지금 서플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같네요. 예. 네. 아, 거기다가 예. 입구를 막는 어떤 심시티. 어떤 상대의 빠른 저글링을 막기 위해서 커맨드 G에 이렇게 심시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야, 이건, 예, 지금 그림만 가지고는 사드로운 필살기가 네. 먹힐 가능성이 그렇죠.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저렇게 그, 거기다가 얘는 가는 또. 가는 자리 가서 본질 안 볼 예. 거 아니에요? 야, 네. 본질. 이거 스포리풀도 못 봤어요. 드론이 몇 마리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요 이거는 트릭이에요. 트릭 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신대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있습니까? 앞마다 신대근 선수가 앞마다 가져갈 것처럼 네. 트릭을 썼는데 완벽히 속았어요. 스타 10년 역사는 4드론 앞마당이 있습니까? 앞마당 뭐하러 갑니까? 모르니까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면 페르스 이제 짓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야 뭐 병력이 나와야 때리자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참 신상문 선수 운명이네요. 명색이 6도째인데 지금 총한 자루가 없어요. 총한 자루가. 네, 일꾼 쉬고. 커터밖에 없습니다. 커터. 테라노. 예, 예. 그 신대근 선수는 신상문 선수의 위치를 모르는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죠. 일꾼 쉬고 틀어막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수리 신공으로 가야 되고요. 뭐 어차피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힘들겠지만 완성이 된다면은 막힌 상황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막아야 됩니다. 내 팀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저글링에 모두 먹히면 안 되고요. 신대근의 신상문이랑 입판도 앞판이 없다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배럭스는 일단은 완성 자체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머딩을 생산을 했을 때 아, 뭐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림은 이거 S10을 잡아야죠. 배럭스 있는 거. 그렇죠. 아, 예. 아, 네. 생산된 머딩이 일단 안쪽으로 나오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예. 네. 아, 근데 지금 캐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 갖고 이거 수리할 자원 되나요? 수리할 자원. 지금 자원이 머리 지금 머리는 한 개밖에 못 지웠거든요. 네. 배럭스가 이거는 끝났습니다. 야, 이건 벙커 지을 자원도 없고요. 신대근. 와, 신대근 진짜. 야, 진짜 희한한. 네, 치즈. 저우들 유일하게 잘 알고 예전에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우들의 보이는 띠고 있죠. 네. 아, 나 지금 빨리 하려고 상대는 4드론이었어. 지금 정말 신대근.